강원도 내 보행자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데요. 무단횡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중앙분리대 등 안전시설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위를 한두 번 살피더니 종종 걸음으로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왕복 7차로 도로지만 무단횡단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내리막길을 차들이 쌩쌩 달리지만 횡단보도가 조금 멀다는 이유로 무단횡단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차된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취재진이 30분 동안 지켜본 결과 무단횡단 보행자가 20명이 넘었습니다. 여기 무단횡단 엄청 많이 해요. 어르신들 막 차가 오는데도 그냥 막 집행이 짓고 그냥 막 오세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일 새벽 4시쯤 강원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28살 이모 씨가 택시에 치였습니다. 이 씨는 9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1,647건. 해마다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보행자 교통사고로 221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단 횡단이 많은 곳에는 보행자들이 아예 도로를 가로지를 수 없도록 간이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앙분리대 1m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10만 원 이상. 춘천시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아 여러 곳을 한 번에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무단횡단 사고를 줄이려면 도로 관리 예산을 확 늘리는 등의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